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크린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팁 70탄인데, 70탄의 내용은 뭔가 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말 골프를 여러분들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유튜브로 얻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프로는 이거 하라고, 어떤 프로는 이거 하라고, 어떤 프로는 이것만 딱 해가지고 프로가 됐다라고, 어떤 프로는 이것만 하면 싱글한다고, 어떤 프로는 이것만 하면 250m 똑바로 날아간다라고 하고,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을 타이거우즈보다 더잘 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골프가 잘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그냥 큰 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골프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 큰 틀, 그거를 알아야지 그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냥 큰 틀은 간단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레슨하는 그런 부류. 그리고 전통적인 교과서 골프 레슨을 하는 부류. 그 발전적인 부류는 요즘에는 골프가 뭐예요? 무조건 거리죠. 거리가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뭐 다양한 지면 발력이라든지 지지 스윙이라든지 멀리 센터라든지 그런 요즘에 정말 거리를 폭발적으로 내는 그런 선수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선수들에게 장점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부류는 뭐 역사 교과서를 여러분들한테 배워도 역사 교과서 하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뭘 해요? 자기가 뭔가 역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도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만 보고 그냥 다다다닥 읽고 그냥 나가죠. 역사 교과서의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역사 교과서의 선생님이 그 역사 교과서도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발견을 하잖아요. 인류가 언제 뭐 시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또 무덤을 찾았는데 그 역사 교과서 틀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그 역사 교과서 선생님이 자신이 막전 세계를 돌면서 유물을 찾아보면서 역사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거를 검증을 하고 역사 교과서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냥 들어오셔서 역사 교과서만 들고 바바바바 읽어가지고 요것만 외워서 시험 쳐.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골프 교과서의 부류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골프는 이렇다. 그냥 골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라고 그 세뇌되는 걸뭐 한다라고 잘못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골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 골프를 정확성을 중요하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쇼인 시대. 그때부터 파생된 그런 골프 레슨을 하는 사람과 요즘에 거리를 폭발적으로 보내는 선수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는 부류.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또 영상 길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요 공고를 해서 지금 이제 주문하신 분은 다 발송이 되고 있어요. 이걸 받으시면은 또 저는 이런 연습 도구를 이 연습 도구가 뭐 AI처럼 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닙니다. 연습 도구는 요거는 그냥 뭐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몇번 사용을 해서 만약에 이 연습 도구를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지만 이 연습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은 골프도 안돼 죽겠는데 골프채도 잘 모르는데 이 연습 도구도 잘알수 있는 확률이 없겠죠. 그래서 이 연습 도구는 제가 따로 이 연습 도구를 잘쓸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연습 도구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또 따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팁을 보내드리는 것처럼 제 멤버십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이 연습 도구 공부하신 분한테 따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도구를 공부해서 여기서 남는 수익은 그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그 영상의 매뉴얼, 그 영상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연습 도구를 공부를 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연습 도구만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찮지 않잖아요. 저도 연습 도구가 정말 많은데 저안 쓰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이 연습 도구를 판매를 한다라고 공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보내드립니다. 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물건 팔고 돈 벌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상부상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이 연습 도구를 제가 차서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레슨 영상을 보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몸을 돌려라 아니면 헤드를 느껴라 떨어뜨려라 뭐 어깨 턴을 해라 힙 턴을 해라
그런 부류의 이제 레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연습도구를 딱 찹니다. 근데 이 연습도구가 아무 쓸모가 없으면 돼요. 제 연습도구 이게, 제가 영상을 보내드린다는 거 말고 그 전에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짧고 굵은 팀 62탄에 보면은 머리가 안다고 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토미 플리드도 펀치샷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프로들이 펀치샷을 빡 이렇게 치고 이렇게 피니쉬를 잡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연습도구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걸 또 올렸고, 그리고 또 제가 12년 골프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극강 임팩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요 이제 툭 쳐도 강한 임팩을 만들고 싶다면 이라고 해서 요 연습도구를 툭 쳐서 이렇게 해서 치는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연습도구 정말 제대로 이 활용하는 법을 영상을 찍어서 따로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제 이 연습도구를 저한테 공구를 하신 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연습도구를 검색해서 더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더 싸게 샀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연습도구를 못 다루면은 그 돈 날리는 거거든요. 그냥 다 치우잖아요. 그래도 뭐 저한테 사신 분들은 뭐 조금 뭐 더 어느 정도 값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자동차를 운전해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만 딱 받았다 그러면 운전 못하면 그 자동차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 교육을 받죠. 돈을 내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모든 몸의 움직임은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타겟으로 몸을 돌리는 전통적인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부류에는 이 도구란 움직이면 안 되고 이 도구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도구를 정확하게 수평으로 정확하게 딱 똑바로 올려두고 내 모든 몸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돌면은 그냥 공은 똑바로 날아간다. 다른 쓰잘데가 없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돌려줘. 그런데 그래서 몸을 그냥 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제가 뭐 회전을 해도 전통적인 부류의 회전들은 저는 이제 춤을 추고 도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딱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프는 기껏해봤자 반바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바퀴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돌아라. 막 쓰잘데기 없이 팔로 막 치지 말고 막 도구도 이리 막 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돌고 똑바로 돌려라. 그렇게 하는 부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만 돌리고 똑바로 쳐서 뭐 하체입턴을 하고 뭐 리드하고 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냥 몸을 돌리는 이런 부류는 이 연습 도구가 내가 몸을 돌린다라고 탕 생각을 하면 전혀 작동을 안 해요. 네,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서 골프를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습 도구가 작동을 안 한다고 못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바로 날리긴 좋습니다. 똑바로 와서 그냥 똑바로 이렇게 친다. 그럼 이 연습도구가 전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공을 못 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칩니다. 근데 저는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이 도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도 마라. 그냥 몸만 잘 돌리면 끝이다. 몸만 이렇게 잘 돌리면 끝이다. 그러면 뭐 무조건 돌려라고 하시는 그분이랑 뭐 똑같게 치죠. 뭐 그리고 이렇게 해도 뭐 저도 필드에서 이렇게 쳐서 싱글하고 뭐 골프를 잘 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몸치고 뭔가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냥 교과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공부를 해도 교과서만 읽고 당당 뭐 교과서에 어떻게 된 내용 아니면은 뭐 수학 문제를 풀어도 그거를 막 혼자서 풀릴 때까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열 시간이고 막 머리를 싸매면서 푸는 게 아닌 그냥 해답 보고 바로 그냥 정답을 알고 그냥 풀고 쉽게 하시는 게 좋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정말 그냥 몸만 잘 돌리는 연습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드라이버 180m만 보내고 거기서 또 세컨을 치고 뭐 숏게임을 해서 싱글 이븐 언더까지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스윙으로 뭐 못 친다 그런 게 아닌, 근데 나는 스윙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거리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골프라는 운동은 이 골프채를 다뤄서 공을 맞추는 운동이지 내 몸을 막 억지로 쓰거나 이런 느낌은 싫다, 나는 이 도구를 잘 다루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막 그런 선수들 스윙을 해서 선수들처럼 미친 듯이 300m를 날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발전된 스윙을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이 연습도구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 연습도구는 그냥 몸을, 골프는 무조건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이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습도구는 뭔가 내 몸을 그냥 뭐 꼬았다 풀었다, 그 다음에 뭔가 작용 반작 이런 것들을 다 몸을 쓸 수 있어야지 이 연습도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즘의 스윙, 그런 거는 이 연습도구가 작동을 하게 만드는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러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회전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회전하면 이게 뒤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빵, 퉁, 요렇게 작동을 시키는 이런 동작을 하면 어때요? 체가 요로 떨어지죠? 그럼 요런 게 됐어요. 샬로우하고, 뭐, 수직낙하고, 버티컬 드롭, 요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연습 도구를 잘 사용하는 영상을 따로 보내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이걸 사가지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상상 이상할 정도로 이거 못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영상을 보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서 빵! 킹구는 느낌으로 잘 보세요. 와서 빵! 그러면은 이거를 튕구는 거는 내 몸의 역할이지만 이거를 튕구고 나서 그 다음에 도구를 땅 다루니까 내 몸을 쓰고 그 다음에 도구를 쓰고 그 내 몸을 튕구고 내 몸을 쓰는 게 도구의 그런 이제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써서 이 도구를 더 극대화 쓸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와서 빵!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잘못 갔는데 이거를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잘못 갔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 충분히 이걸로 연습을 해서 따땅 따땅 요렇게 그러니까 정말 상하체 분리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상하체 분리가 아니에요. 몸과 도구의 분리예요. 몸과 도 그러니까 모든 동작은 다 같이 쓰는 것보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시너지를 얻는 게 그게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런 운동의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더라? 지렛대 원리 아니면은 만약에 이렇게 줄이 왔다 갔다 하고 무게추가 이렇게 쇠공이 달렸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와서 한번 탁 걸면은 여기서 이게 그냥 딱딱한 채가 아니고 만약에 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딱 걸어주면은 이 무게추가 달린 이 쇠공이 엄청나게 더 빨리 튀어나가는 뭐 그런 이제 지렛대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렛대를 내 몸으로 지렛대를 만들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던지는 그런 식의 스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신경 안 쓰고 이걸 만약에 연습을 했다. 저는 이게 꽤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요걸로 이제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서 제가 스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퉁! 여기서. 물론 스윙을 연결을 할 때는 이게 뭔가 내가 땅! 땅! 이렇게 치면 너무 분리가 심하니까 이렇게 스윙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몸의 습관이 배기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조화라는 거는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럼을 배워도 드럼을 처음 때부터 발과 팔이 양발과 양팔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리듬을 다 못 치거든요. 그래서 발도 따로 배우고 왼발 오른발도 따로 배우죠. 왼발은 스네어고 오른발은 베이스고 왼발 요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따로 배운 다음에 그 따로 배우는 걸 너무 잘하고 너무 습관이 배겨서 그거를 한 대 한 대 조금씩 묶으면서 나중에는 따로 배우는, 따로 노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게 무조건 같이 쓰는 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너무 따로 잘 쓰니까 그게 한 대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화라는 것도 착각을 해요.
좋아는 무조건 같이 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좋아라는 거는 전부 다 따로 잘 쓴다. 따로 잘 쓰지만 그 각각의 것들이 너무 서로 잘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좋아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 따로 클럽 따로 몸 따로 클럽 따로 하는데 몸 따로 쓰는 이 몸이 따로 쓰는 게 클럽을 이끌어준다. 그게 이제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이제 클럽을 스타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하나 몸으로 클럽을 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너무 어렵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 몸만 돌리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어떤 유튜브도 보지 말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이런 움직임은 요즘에 투어 프로들 정말 거리가 잘 나고 스윙이 좋고 그런 투어 프로들은 필수예요. 이런 동작을. 왜냐하면 이런 동작을 안 하면 거리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뭐 무조건 돌려 하는 그분 거리 안 나잖아요. 그분 거리 안 납니다. 이렇게 뭔가 몸으로 트리거를 걸어서 도구를 극대화 쓰는 기술이 없으면 요즘에는 프로로서 이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이걸 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투어 프로들 뭐 스윙이 좋고 거리가 나고 그런 이제 자신만의 스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지면 발력이라든지 그런 뭐 상하체 분리라든지 뭐 수직 낙하라든지 버티컬 드랍 뭐 샬로 이런 걸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연습 도구를 차고 이게 전혀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 이 연습 도구를 차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 분리를 못 시키는데 그런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은 진짜 안 좋은 습관만 배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자기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완벽하게 프로처럼 스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연습할 시간도 없어. 나는 몸치야. 아, 골프가 너무 어려운데 난 쉽게만 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유튜브 제 것도 보지 마세요. 저 요즘엔 제가 올리는 건 이런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똑바로 서서 그냥 몸만 돌려가지고 똑바로 친다. 그냥 이것만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제 필드에 돈을 많이 쓰면은 충분히 이걸로도 싱글 이븐 언더 뭐 클럽 챔피언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윙을 정말 좋게 하고 싶다. 요즘에 프로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몸으로 표현하고 싶다. 뭔가 기술을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잡아주고 요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럴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이제 요 연습 도구 아까 말했죠. 요 연습 도구를 스윙을 할 때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제 연습도구 공부하시면은 제가 영상 보내는 걸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연습도구를 작동을 탕 시켜서 몸으로 트리거를 걸어서 내가 도구를 다루는 이런 식의 스윙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체 어떤 스윙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의 능력치,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의 뭔가 골프를 할 때 투자할 그런 시간, 그런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영상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치만큼 하는 거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두 부류로 딱 나눴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그냥 정말 그냥 몸만 돌려라 그런 부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까 말한 정말 몸을 드럼을 배우듯이 드럼은 진짜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저도 옛날에 드럼 배워봤지만 정말 처음에는 내 몸이 아니거든요. 발도 해야 되는데 손도 해야 되고 진짜 내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년, 2년, 5년, 10년 계속 꾸준히 배우면은 나중에는 그냥 한 대 같이 움직이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뭐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해도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왼팔과 내 오른팔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가 보면 습관이 돼서 이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윙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제 여기 연습 도구 공부 참여하시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할지
그거를 결정을 하시고 유튜브를 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윙,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습관을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팁은 두 부류 중에 선택을 해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자. 요게 키포인트였습니다. 몸만 이렇게 잘 돌리면 끝.